안녕하세요 여러분,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.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서 조명 있죠? 방등이나 거실등 같은 거 조작하는 벽에 달려있는 벽 스위치를 기계식에서 전자식 디지털 스위치로 바꾸고 그 스위치를 이제 리모컨으로 연동해서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거, 예, 그렇게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그 영상 댓글에서 보니까 너무 비싸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많아갖고 좀 더 저렴한 게 뭔가 없을까 좀 찾아보다가 오늘 이 제품을 찾았는데요. 이 리모컨 스위치라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다가 방등을 이렇게 제가 세팅을 하나를 해놨는데요. 이걸로 리모컨 스위치를 설치를 해서 어떻게 리모컨으로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설치하기 전에 이 제품을 까서 이제 구성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일단 설명서가 있는데 이 설명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하시게 되면은 그때 직접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영상으로 그냥 대신 하시면 될 것 같고. 자, 그리고 여기 본체가 있고요. 본체를 붙일 때 쓰는 양면 테이프가 들어있고요. 그리고 리모컨이랑 이 리모컨에 들어가는 배터리, 건전지까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. 이 제품이 제가 좀 처음 보면서 좀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건전지 부분인데, 이 건전지 사이즈가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사이즈가 AA, AAA 뭐 이런 사이즈에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, 이 제품은 딱 보기에도 좀 사이즈가 좀 이상하죠? 좀 굉장히 작고, 이게 이제 23A라는 사이즈의 건전지인데, 건전지 자체가 뭐 그렇게 비싸거나 하지는 않은데 구하기가 좀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. 아마 근처에 큰 마트 가면은 판매하기도 하고, 뭐 그래도 인터넷 가면은 편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건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일단 건전지부터 여기에다 끼워넣고, 네, 시작을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건전지는 빼놨다가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설치를 하기 전에 저 일단 요 선들이 좀 4개씩 나와 있어요. 좀 선이 좀 많은 편인데 이 선들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선들인지 간단하게만 좀 짚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설치를 들어가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여기 있는 선보다 여기 있는 선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, 여기 하얀 선이 있거든요. 요 선은 이제 안테나 선입니다. 리모컨 갖고 이렇게 조작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수신을 하는 거예요. 요 하얀 선에서 수신을 하게 돼 있는 거니까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선을 볼게요.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다 전기가 통하는 선들이거든요. 자, 선들이 쭉 있는데 맨 위에 파란 선이랑 맨 아래 까만 선은 일단 제외를 해놓고 가운데 있는 빨간 선이랑 까만 선이 있거든요. 자, 이게 조명에서 보면은 이렇게 천정에서 내려오는 선이 있어요. 전원선이 두 가닥이 내려오는데 여기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검은색이랑 빨간색이 천정에서 내려오는 선이랑 연결이 되면은 되는 선입니다. 천정에서 들어오는 전원을 받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검은 선이랑 맨 위에 있는 파란 선, 예, 요 두 개가 이제 등기구 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선이거든요. 자, 등기구로 들어가는 선이, 까만 선은 그냥 공통 전원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란 선이 스위치 1번을 제어하는 선이에요. 스위치 1번이 아니라 스위치 A번이라고 해야겠죠? 자, 지금 이 리모컨으로 보면은 A로 스위치를 켜고 B로 스위치를 끄게 돼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파란 선이 요 A 스위치에 제어를 받아서 불이 켜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요 두 선이 천정에서 내려오는 선이랑 제가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, 자, 일단 여러분들이 작업 하실 때는 차단기를 내리고 작업하셔야 되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? 자, 차단기 내리시고요. 예, 천정에서 내려오는 선을 이렇게 빼주세요. 그 다음에 이런 단자대, 1P짜리 단자대가 있으시면은 작업이 좀 편하거든요. 이 단자대를 준비하셔서 천정에서 내려오는 선을 하나씩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. 자, 이 가운데 있는 두 가닥, 검은색이랑 빨간색, 이 두 가닥이 천정에서 내려오는 선이랑 만나는 선이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씩 연결을 해주세요. 네,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이 까만 선이랑 맨 위에 있는 이 파란색이 등기구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등기구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. 까만 선 하나, 파란 선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은, 네, 이렇게 기본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연결이 끝났으니까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불을 켜면은 불이 전체가 켜지거든요. 자, 이 리모컨 스위치라는 걸 사용을 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벽에 달려있는 스위치는 그냥 이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이제부터 이제 이 리모컨으로 제어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불이 켜있으니까 B를 누르면 불이 꺼지고요. 그리고 다시 A를 누르면 불이 켜지고요. 자, 이렇게 A, B 갖고 이제 불을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. 그 리모컨의 C 버튼 같은 경우에는, 자, A로 이제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C를 누르고 있으면은 불이 이렇게 한번 깜빡하는데 이 상태로 이제 18초가 있으면은 불이 자동으로 이제 꺼집니다. D 버튼은 아까 불 켤 때는 A, 불 끌 때는 B라고 했잖아요. D 버튼은 요거 하나로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스위치 한 개에 안전기가 한 개 들어가는 일반적인 방등에다가 리모컨 스위치를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봤고요. 그 다음으로는 이제
여러분들 거실등 보면은 보통 안전기가 한 2개에서 3개씩 들어가고 그 스위치를 2개까지 쓰는 거 하나 켜면은 불 2군데서 들어오고 하나 더 켜면은 불 3개가 들어오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제 불이 켜지게 그렇게 이제 거실등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이 제품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네,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리모컨 스위치를 설치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던 벽에 장착하는 터치 스위치에 비하면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. 여기 한 만원 한 초중반대쯤이면은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거는 좋은 점이기는 한데 자, 이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도 좀 많고 기기 자체가 좀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등기구 내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. 자, 보시면은 등을 가리죠. 이렇게 놓으면은 LED 칩이 가려지면 어느 정도 그림자가 생기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기 어렵다는 게 조금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갖고 온 이 방등이 있거든요. 이 방등 보시면 뒤쪽에 이런 식으로 받침대가 달려있는 게 있어요. 이런 받침대가 달려있는 방등이나 거실등 같은 경우에는 이 천정에서 여기까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시공을 하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선만 앞쪽으로 빼면 되니까 좀 깔끔하게 시공이 가능한데 만약에 뭐 이렇게 턱이 없는 방등이나 아니면 거실등이다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는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서 좀 리모컨이 꼭 필요하신 분이라면은 한 번 정도 이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오늘 이렇게 리모컨 스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봤고요. 여러분들 집에서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다거나 아니면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기 좀 애매한 위치, 좀 손대기가 힘든 위치에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은 한번 구매해서 직접 설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간단히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